아 이제 그만 야 너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지 큰일 나 이거 조심해 이거 처음짜리 받았다 이거 나 괜찮아? 아 진짜로? 나 수비 안 하는데 뭐야 수비는 야 저건 좀 욕심난다 저건 좀 욕심난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잠깐 아유 이 멍질까지, 이 멍질까지 네. 어쩌드시오? 아니, 우리 사돈원의 생신잔치인데. 아니, 이제 그만 나와요. 아유, 그래. 한 방에 나오거나, 한 방에. 아, 한 방에 우리 사돈원의 생신잔치인데, 제가 빠지실 게 싸웁니까? 아이고, 참. 아, 맞다. 요즘 그 부대찌개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내가. 아유, 내가 한번 가야 되는데. 그걸. 맛있어, 맛있어. 네, 고마워요. 어? 아유 그래 그 왔으니까 어, 어. 즐기다 가시오 아무튼 생생 잡식들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보쌈 장사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가 말아먹었나봐 말아먹었어 아이고 지가 말아먹네 아니 이봐 예 선물 무시하게 많아 이거 선물 좀 무시오 아유 왜이래 왜이래 산도 왜이러셔 왜이러셔 아니 산도 선물이 무시하게 많아 왜이러셔 아니 산도 왜이러셔 그만하셔 그만하셔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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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봐 예 그게 안 보인다? 아니 사또 선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아 내가 저번에 말했던 아니 뭐 그 뭐 어떤 아이 그 두꺼비 아유 두꺼비까지는 아니어도 아이 사또 근데 어. 요즘 우리 가라의 금붙이가 똑같이 떨어져가지고 뭐야 이거? 설마 못 만들었다는 거야? 어? 뻥이야? 아이고 사또 제가 누굽니까? 이 사또의 이 오른팔 이방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살아있는 금붙이가 똑같이 떨어졌지만은 우리 백성들의 자발적인 아나바다 운동으로다가 이 금두껍을 완성시켰사옵니다 아나바다? 예 근데 무엇이냐? 아나바다 운 띄어 주시지요 자 다같이 아! 쓴 거 뺏고 나! 나 쓴 것도 뺏고 하! 나 쓴 것도 뺏고 하! 다 뺏어 다 뺏어 그냥 다 가지고 오느라 이놈들아 다 갖고 오느라 하죠 우 누구야 우 누구야 이놈들 우 누구야 이봐라 이봐라 예, 예. 그 아나바다 운동으로 만들었다는 그 금두껍이 한번 모자꾸라 알겠습니다 무사야 가지고 오느라 가지고 오느라 이봐라 예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 아 또 나왔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 아, 아이 귀여워라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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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 모르는지 아주 그냥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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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아이 금두껍이 왔다 왔다 어 무사야 어서 열어보거라 어. 오마무시하게 큰 금두껍이 대단합니다 아주 실제로 금두껍이야 어? 아이고 아름다워 아이고 멋지다 아이고 멋지다 이방아 예 아유 이거 못 받겠다 예? 아이 사또 이 금두껍이를 말할 것 같으면 쌀 5천석보다 귀한 것인데 얼른 받으십시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에이, 이방아 예 사르트 이방아 예 내 좌우명이 청렴 결백이거 언제부터? 아유 이런 거 그냥 못 받아 아 그럼 그냥 안 받으면 내가 아이고 사또 아? 제가 아까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다 무겁던데 저 앞에 있는 돼지고추를 사 먹을 한 양이 없습니다 그려 이봐 예 배가 못 봤어? 예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진지하게 말을 하지 아이고 일어나 이거 뭐 돼지고추가 얼마? 한 양이 옵니다 한 양 한 양 한 양 한 양 한 양 한 양이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봐 얘가 이 금두껍이 한 양이 살 테니까 돼지꼬치 사온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금두껍이 한 양에 파는 것이요 아 내가 이 금두껍이 한 양에 사는 것이요 아 궁정거래입니다 궁정거래 예예예 예, 예. 아 여러분 아니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큰 오해요 오해 오예 무사야 이거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잘 지키도록 하거라 예 무사야 그거 잘 지키도록 해라 저거 누가 훔쳐갈지 모릅니다 저거 누가 훔쳐갑니다 예, 예. 어, 잠시 진행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사또의 45번째 생일 생일이시죠 아유 이놈의 입이 방지가 자 실수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또 자 지금부터 우리 사또의 21번째 생일 잔치를 시작하겠소 강도가 따로 없다! 21살이에요, 21살. 고은현생이에요, 저. 진짜로 고은현생입니다.
말도 안 돼. 5년생 9, 6년생이요. 아, 지금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아, 그럼 어떻게 안 믿겠어? 민증 가라. 민증 누구야? 뭘 벗어, 뭘 벗어, 뭘 벗어. 좋소. 그러면은 우리 사또가 21살처럼 귀엽고 상큼하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어. 아유, 그렇지. 좋소. 그러면 우리 사또의 상큼한 증명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 증명해 봅시다. 귀요미 귀요미 자, 그러면 우리 사또의 민방음을 한 방에 날려줄 우리 민속촌 최고의 소리꾼 얼른 나오시오. 아, 멋, 아주, 아, 멋있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 카레 먹고 와야지. 소리꾼이라니까 예. 소리 한번 해보거라. 예. 해보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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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 아! 예. 아! 아! 지금 우리 지금 목 부르고 있습니다. 아, 목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목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목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내 돈! 생신이 맞아서 잔치 탁 끝나고 이따 저녁에 저희 집만 오시면 뭐 국밥 준다고? 아, 제가 수차를 뭐 하는 거야 매우 차 빨리 들었어 뭐야 이거 아 이봐 예 어디서 저걸 소리꾼이라고 가지고 와서 진짜 이거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산또 그래도 아직 실망하시겠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민속촌 최고의 걸그룹을 발굴하였사옵니다. 걸그룹? 걸그룹! 이게 무엇이죠? 벌써부터 이 반응들 좀 보십시오. 예예예. 예, 예. 아마 사또도 보시면 아마 깜빡 당황하실 겁니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우리 민속촌 최고의 걸그룹 미사여구 어른 나오시오! 미안이 미안입니다. 미소 미유라입니다. 미호 미치선이다. 예. 아, 두 친구는 이제 뭐 팀내 뭐 개그 담당, 예능 담당 그런 친구입니다. 예, 먹방 담당입니다. 아, 그래. 어, 그래. 너희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저희가 사또 생신을 맞아요. 노래도 준비했어요. 아이, 노래 좋아. 노래 좋아. 노래 어서 해보거라. 애들아 준비됐니? 자, 다시 해. 다시 말아먹을 거야? 자, 다시 해보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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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노래 안 해, 노래! 이제 그냥 춤춰. 춤춰. 왜 그래, 춤춰. 야, 기다려 보기 말아 볼게. 노래 들을 거야.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더위 먹어 나왔으면. 아이 그래 좋다 아이 그래 너 이래 이래
인마. 너 인마. 기생이랑 춤추니까 좋아 인마. 아니 아니라 저 무사가 더 좋았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저 무사가 더 좋았습니다. 저 무사가 고백 거야 고백을 해. 무슨 좋았어 이거. 다들 그냥 이거 왜 그걸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기마! 예. 애들 관리 안 해? 죄송합니다, 요. 예. 쓸데없는 애들은 넣지 마, 이놈들아. 깜짝 놀랐네. 쓸데없는 애들은 넣지 마. 죄송합니다. 하기마! 예, 예. 아유, 진짜 내가 못살겠다. 아니, 산도. 너무 노여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애들 춤췄는데 평가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평가? 평가. 그래, 뭐 평가 정도는 해주십시오. 네. 그래, 그대들의 춤사위는 잘. 얘 하나 어디 갔냐, 하나 어디 갔냐. 얘 하나. 예. 저희도 지금 얘는 지 혼자 산다 촬영 중입니다. 혼자 산다. 얘는 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렇게 산다. 예. 아, 그래 그래. 그대들의 춤사위는 잘 보았습니다. 우리 MSC에서는 민석촌이요. 그대들의 캐스팅 하겠다. 아, 연하게다. 올라오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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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거라. 자, 우리 길이들이 제가 한 대로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사또! 많이 잘 겁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요. 자, 제가 누굽니까? 사또의 사또! 사또, 날씨 한대니까요. 집중하세요. 자. 그만해, 그만해, 아주. 자꾸 이래. 내가 있니? 홀려! 할 때죠? 홀리지 마, 아주. 일단 잡으란 말이야. 자 사또 제가 넣은 겁니까? 이 사또의 이 오른팔 이방 아닙니까? 이 이방이 사랑하는 사또를 위해서 10년 만에 춤사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유 좋지. 자 음악 들어주시죠. 파도 파도 젠틀맨 내가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어요. 내가 남사수로 가니까. 언니 굴러지는 거 아니야? 어른한테 굴러지는 거 아니야? 돌려졌어. 아니 사또! 근데 이 춤이라는 것이 혼자치면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다 같이 추면은 이 춤판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긴 하지. 얘들 못나오거나 춤판을 한번 벌려보자꾸라! 파도 파도 젠틀맨 아유 찐났다 찐났다 그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짜증나. 야 이봐. 예. 오늘 내 생일이야. 네 생일이야. 아 오늘 지들끼리 신나가지고 짜증나. 자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또 생신인 사또 춤 한번 마련하지 않겠습니까요? 자 여러분.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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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러분, 이건 내가 추고 싶어서 추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대들이 원해서 추는 거예요. 잘했어! 아까 젠틀맨인가 뭔가 그거 한번 틀어보거라. 내가 아주 신명나게 쳐주마. 아, 내 안구. 안구 테러 당했어. 저거 내가 사도라고 보시고 있으니 내가. 이봐. 왜? 나 죽어버릴까?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냥. 아, 이봐. 이봐, 나 좀 살려줘.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큰두꺼비. 큰두꺼비를 보면 아니야, 사도! 사도! 심정하려면 먹을 건 먹어야지. 얘들아, 나 필요 없어. 나 금두꺼비를 봐야지. 아니야, 사도! 사도! 심정하려 마실 거. 얘들아, 마실 거 준비하거라. 아, 이봐! 금두꺼비! 아니, 금두꺼비는 부자, 지금은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없어. 내 금두꺼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오? 코로나요. 어? 코로나요. 코로나? 두모가 왜 이렇게 두모가? 아, 내 컴퓨터 거미, 내 컴퓨터 거미 어디 갔느냐 내 컴퓨터 거미. 아, 너, 아까부터 이 자들 중에서 이상하게 수상스러운 자가 몇 명 있었사옵니다. 그게 누구야? 바로 그 자가 누구인고 하면 조용히 해. 지금 아니야. 조용히 해. 모를 이상하게 바다를 설치고 다녔던 바로 말가고 시끄러운 자 장사순남 아들자 저놈을 향장들여 놔라. 예. 아닙니다. 내가 보이지 내가 보이지. 사또 불심성원자 한 명 더 있었사옵니다. 더 있었어? 예. 바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혼자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고 왔게 바로 저 권지동 저놈도 당장 끌어내라. 예. 잘한대? 사또 힘을 하시지. 아 그래 이 두놈이 수상하다 이거지? 예. 네. 네 이놈! 네 이놈! 이놈이 점점 내 금두꺼비를 훔쳐가느냐! 훔쳐가느냐! 아 저 외남들 말씀드리면 사건의 세계가 진짜같이 미쳐난 장사꾼을 소개시켜 드리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훔쳐갔다는 얘기야! 내가 안 훔쳐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 이놈! 그냥 매우 훔쳐라! 매우 훔쳐 매우 훔쳐! 훔쳐! 잡게! 권장이 아플까봐 고민이셨다구요? 안녕하세요! 월 39,900원! 월 39,900원이요! 찰진 권장도! 오케이! 뭐한테! 뭐야! 그놈아! 권장은 무슨 월 39,900원? 매우 차라! 매우 차! 매우 차! 안돼요! 아 진짜 빼다! 오케이! 거지가 수상하다 그래. 예. 이놈이 가져갈 만해. 예 이놈! 네 이놈! 이놈이 점령 내 금두꺼비를 훔쳐가느냐! 훔쳐가느냐! 사자 웃기지. 여봐라! 이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권장을 매우 쳐라! 매우 쳐라! 예! 어? 자! 안 돼요! 와 진짜 크다. 예. 어디까지 상하냐? 근데 소리 사또 이놈의 엉덩이에서 편안한 비계가 느껴지는 거야. 사또 잠시만 이놈이 요만 사또 내 마음 하트 그래 이게 중요하잖아. 내 이놈 내 이놈 내 이놈 기절한 것 같습니다. 기절하고 그래. 그동안 너 기절하고 왔으면서 좀 왔. 이봐.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내 금두꺼비 훔쳐가느냐. 사도 마지막으로 이 자들 중에 가장 의심스러운 자가 아직 남았사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자가 누구인고 하면 드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왔어. 오늘의 범인은 누구를 만들 것인가? 오늘의 범인 야 포즈에서 추천 받는다. 오늘의 범인 어? 누가 하냐고 스스로. 어? 야! 천자! 어다는 당장 들고 나오거라! 예! 여기를 비켜주시오! 자 여기를 비켜주시오! 아 이리 나오시오! 한 번만 야! 이봐! 남자친구 있으니까 돼! 뭔 말인지 알고 있겠어.
질문하셔야 됩니다. 대인형 그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야. 량현. 이 량현. 량현이 된다. 이름도 유니크하구나. 유니크하구나.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자리 멈춰! 중학교 2학년이라고? 자, 가라앉혀. 중2가 몇 살이요? 15! 15!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잖아. 이거 마지막 엔딩이야, 누가. 이제 우리 개구리 사랑해. 죄송합니다. 저는 불러싸웁니다. 예. 그냥 주권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다. 이걸로 애교스럽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 15! 그래, 15. 야, 그 이후로 또. 아, 잠깐만. 야, 신발이랑 없지? 신발 안 돼! 신발 안 돼! 야, 진짜 철공철공이다. 신발 안 돼. 신발 안 할 거지? 아, 그래. 안 할 테니까 이제 지나가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는 있느냐? 차라리 있었으면 그런 대우상은 없다 그러면 내가 엄청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차라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있으면 그냥 풀어도 되는 거죠? 그... 야, 그냥... 그냥 하고 욕하면 시간이 못 가. 끝내자 오늘. 알았어, 그냥. 그래. 보냈다 그래. 보냈다. 잡혀가는 거 말이야. 야, 신고하지 마. 야,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잠깐만. 야, 내가 그냥 내가 사이에 있는 거야. 내가 이 누나 이 언니보다 어린 사람 하는 사람 못 김하고. 이 언니보다 어린 분 김하고 빨리. 아, 이거는 순전히 그리워. 야, 그래 마음이 아니여. 그래. 빨리해. 오늘 밤. 범인을 알고 있사옵니다. 범인을 알고 있어? 범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부산놈의 범인이옵니다. 잠깐만. 야, 지금 순찰자입니다요. 아닙니다요. 야, 이놈아. 어머니 순찰놈이 헬프에 불리는 숨겼습니다. 아니, 요놈이 조합으로 숨겼을 때 두 눈으로 보아서 합니다. 맨정신입니다. 호주라는 건 금두검이 찾았습니다. 아니, 내 금두검이 여봐, 저 무사범을 당장 도망해라. 당장 도망해라. 에어트랙? 우와!
야 이놈, 이놈이 정녕 내 건드까비를 훔쳐갔느냐? 아 잘한다. 이놈이 여봐라, 이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우리를 매우 틀어라. 예. 가, 줄이요. 이놈이 신진이 옵니다. 이놈, 이방 어디 갔어? 이방, 이방, 이방 어디 있어? 이방, 이방 어디 갔어? 어디? 아 저기 있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예. 오늘 이놈을 그냥 우리한테 주는 걸 얼마나 알았어. 그러면 눈썹이 왕창하고 바로 끌어내라. 이빨 보이시마, 이빨 보이시마, 아주 이빨 보이시마. 사도 오빠 불어봐. 오빠 나 오빠 그랬잖아. 갑자기 오빠가 내가 금속업에 갖다 준 날 사도를 해주겠대. 난 그래서 그런 거지. 난 처음에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녕 이놈이 갑대감과 싸우고 내가 금속거리를 훔쳤느냐? 아, 뭐야? 이놈아,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 거냐? 어? 갑대가 내가 당신 일을 얼마나 봐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 거요? 이놈아, 이뻐해줘, 뭐 이뻐해줘. 혼자 다 해먹었지. 갑대가 싸웁시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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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미고사 출구야! 그래, 내 돈만 밝히는 사또와 이방 갑대감이 있다 하여 주상방으로 봉장하여 그대들을 지켜보았다. 대박. 이 금두껍에는 어디서 왔단 말이야? 저게 사도가 생겨나가지고 금두껍을 자고로 고의 수량이라면 마을 사람들의 보살피고 바르게 다스려 하거늘 백성들의 고열을 짜며 굶주리게 하고 이를 빼돌려 부국의 영화를 누린 네 죄를 네가 해줬다. 아니 대체 나쁜 일이다. 아직도 죄를 유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놈들한테 권장을 내릴 건데 권장 몇 대 맞겠소? 여봐요! 사또가 죄를 유칠 때까지! 아, 어서 가요. 한 번만 빠져. 이방아, 갑대감을 매우 쳐라! 왜요? 네. 오늘은 보고 인사합니다. 그래, 사또는 네 죄를 이어시겠느냐? 아니. 이놈, 말이 짧구나. 아니, 오상아, 저 마음에 안 드시죠? 그만해! 사또가 죄를 이어치지 않았다. 아니다. 이놈아, 갔다 가면 멸쳐. 갑대가! 아, 부대요!
안 됐다.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사또는 아이고 네 죄를 려치겠느냐?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좋다. 사또가 정말 죄를 리우칠 때까지 이만한 합대가 직접 줄이를 들거라. 예. 말을 못하고 있어. 사또 유치하니? 아, 그래 죄를 유치했구나. 벼슬을 악용하여 대역죄를 지은 사또와 이방 갑대가 매 재산을 몰수하고 예? 예? 이들을 옥사에 가거라. 아니 어디다 해. 아니 이놈의 대역죄 왜 보시니. 아니 그러면 돈 내고 옥사에 가서 자리 말니까. 아니 어디다니 이럴 거면 때리지 말니까. 진짜 아파.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또와 이방 갑대감은 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오. 그대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오늘은 잔치를.